인간은 오랜 역사 기원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석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국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을, 즉 원인을 알면 결과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를 모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작품을 보아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바울은 창세로부터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실체 대상에 전개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공통점을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간 사이에서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각각 수술과 암술에 의해 존속하고 동물도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무엇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이는 외형과 보이지 않는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보이는 외형의 뭔가 보이지 않는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죠? 천복궁교회 천복센터로 오십시오. 매주 금요일 7시 천복센터에서 새말씀 세미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